네, 오늘의 감동사연 제목은요, 식사는 해야죠. 네요. 중학교 3학년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하던 때입니다. 학습이 끝나면 친구 여러 명과 함께 집으로 갔는데 4km나 되는 산길을 자전거를 타고 오가려니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학교 부근의 친척 집이나 부모님 지인 집에 머무르는 친구가 하나 둘 늘어나 셋집을 얻어 두세 명이 같이 지내기도 했는데요. 저도 친구와 함께 셋집을 얻었고 친구 할머니가 식사는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며 종종 밥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고향에서 멀지 않은 도시로 떠났는데 마침 친구가 그 근처로 이사를 와서 중학생 시절 밥을 해주셨던 그 친구 할머님을 찾아뵙기로 했어요. 양손에 과일을 잔뜩 사들고 친구 집으로 향했고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친구랑 그동안 쌓였던 수다를 떨다 보니까 아이고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곧 야간 근무를 하러 가야 해서 자리에 일어서자마자 할머니께서 기어코 저녁밥을 먹고 가라고 자꾸 붙잡으시는 겁니다. 저는요, 밥을 먹고 가면 지각을 할 게 불보듯 뻔했고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 규정은 정말 지각 부분에 대해서 엄격했거든요. 한번 지각을 하면 벌금으로 끝나지만 그 다음에는요, 사직서를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늦으면 저와 교대하는 직원은 또 퇴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잡을 안 석이었는데 하지만 저를 붙잡는 할머니의 그 따뜻한 손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어서 결국 몇 년 만에 다시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받아보았고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먹던 배추 겉절이와 입쌀떡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밥 한 공기를 깔끔하게 비우느라 10분이나 지각을 하고 말았는데요. 사장님께 늦은 이유를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아니 저희 사장님께서요 뜻밖의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식사는 하고 출근해야죠. 라고요. 지금도 문득 밥을 먹어야 한다던 할머니와 사장님이 떠오릅니다. 라는 오늘의 감동사연이네요. 네.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저 맨 처음에 우리 태희님께서 자전거 얘기를 나와서 네. 아, 참 오래전 얘기구나 싶었는데 네. 나중에는 결론은 할머니의 밥. 네, 야. 따뜻한 그 근데 더 집밥. 대단하신 건 사장님이시네. 네, 그리고 그 또 교대를 기다리고 계셨던 직원분. 아, 그렇죠. 그 직원분도 이분이 안 갔으면 교대를 더 빨리 퇴근할 수가 있었는데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참 이게요. 말은 안 하지만 뭔가 통하는 것은 반드시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선행이나 네.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네. 어디서 뭔가가 서로 소통이 되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자제력을 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로 조금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 앞으로 이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감동사연 우리 새로 이름이 바뀐 송태희님께서 감동사연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 주셨습니다.